충청북도교육청이 교육과정 파행에 대한 보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려다가 오히려 난감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유치원은 받는데 어린이집은 못 받는 형평성 문제에 교육감 선거 운동 주장까지 나오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전교생 700명이 넘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등교 수업을 한 날은 1년 중 단 48일. 연간 정상 수업 일수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급식비를 비롯한 교육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고 집에 있는 아이 때문에 부모는 더 힘들었습니다. 어제 외출했다가도 점심시간이 되면 불안한 거죠. 얘가 어떻게 점심을 해결하지? 하루 종일 직장에 매여있는 입장에서는 점심이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파행에 대한 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청이 검토 중인 게 1인당 10만 원의 학생 재난지원금입니다. 10월 지급을 목표로 이회 추경에 관련 예산 185억 원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교육재난지원 조례에 따라 원래는 실제 학교를 못 간 학생만 대상인데 조례를 고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8만 5천 명에게 다 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비록 등교는 했지만 이 아이들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체육활동도 못했고요. 체험학습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등교는 했어도 교육적 피해로 봐서. 이런 움직임이 알려지자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덩달아 지원 요구에 몰린 지자체가 부랴부랴 협의를 요구하며 도교육청을 잡아 세웠습니다. 또 교육 예산으로 교육감이 선거운동을 하는 거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심성 현금 배분은 절대 반대하고 이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충분히 오해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껄끄러움을 감지한 충청북도 교육청은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